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총선을 16일 앞두고 있죠. 오늘은 3월 25일 첫 주 시작입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이요. 댓글에 진짜 정성으로 써주시거든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한민국 최강 멘탈갑입니다. 누가 생각나시는지 댓글에 첫 생각을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번 이재명, 2번 이준석, 3번 추미애, 4번 조국, 뭐 5번까지 하나 더하면 고민정 정도. 첫 생각나는 사람. 저는 사실 뭐 1번 이재명, 2번 이준석, 추미애도 이번에 좀 등극을 새롭게 했어요. 멘탈. 조국 다 독인계긴 한데요. 그 중에서 여러 정황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최강 멘탈갑은 조국이 아닐까 한데요. 예전에 KBS에서 개콘이 있었어요. 개콘에서 멘탈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진짜 못생긴 사람이 왕자병에 걸렸다든지 뭐 잘 사는 사람이 서민의 체험을 한다든지 좀 굉장히 어이없어서 웃음을 유발을 했었는데요. 그건 코미디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어이없음으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조국 진짜 최강 멘탈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안드로메다급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최강이 1호 공약이었습니다.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해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뭐 조족조 등 족을 따라다니는 호가 많죠. 이렇게 조국이 논문 범죄를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인간 자체가 답이 없는 겁니다. 감히 논문 범죄를 얘기해? 이거는 후원무치를 넘어서요. 이거 우주 최강 멘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놓고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또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초현실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생각 자체가 본인의 딸의 그 입시 비리 자체를 지웠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 있긴 있어요.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조국의 문제 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의 논문이라는 것부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2월에요. 원래 출판 전에 논문을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에 사회과학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등록을 해봤어요. 국가부채가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네 쪽짜리 분량이었고요. 참고 문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죠. 고교생이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수준이 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과학 분야냐 의료 쪽이냐라고 한번 봤을 때 이게 의료나 임상이나 쪽이 없기 때문에 그 쓰임 자체가 사회과학 분야다라고 했던 게 여기에 지금 출판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에 올린 거 연습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요 각종 논문 리포트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히 다른 거예요. 그냥 게임으로 한번 올려본 거를 가지고 이 조민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민은요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된 거예요. 의학 논문의 제1저자 이거부터가 그냥 일반 국민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로 판단을 한 거죠. 조금만 한 번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조국은요, 이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뭐 제1저자, 그때부터 인턴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해서 사기칠 목적으로, 입시에 사기칠 목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 왔지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은 이 논문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출판 전에 사이트에 올린 거, 네 쪽짜리 이 분량을 대학 입시에 써먹지도 않았어요. 입시 비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수사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성이 없는 겁니다. 이걸 빤히 알면서 선동을 지대로 하는 거죠. 조국은 뭐 엄청난 권력형 특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특검법 발의 목적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진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요 이재명 조국 깜빵 가 있죠. 황운하 깜빵 가죠. 2심에서 징역 나왔으면요 일반 국민은 대부분 99.9%가 법정 구속됩니다. 아니면 이틀 정도 떼밀고 오라고 하고. 그런데 조국 뭡니까? 뻔뻔하게 기다려주고 있죠. 이거 사법정의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몸소 실천하겠다라고 좋게 봐줄 수 있지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거는 본인의 사법 방탄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2심에서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죠. 파기환송이라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윤 정권이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구장창 정권 조기종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학 논문 저자 허위 등록 그리고 서울대 로펌 인턴 경력 조작 여러 가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유죄가 확정돼서 2심 징역 2년 나왔죠. 이 사법정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멘탈이 없는 것 또는 어이가 없는 것,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특히 앞권은요 조국당이 대학 입시 등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기회균등, 기회를 박탈해 나간 게 조민인데 말이죠. 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20대 지지율이 0%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씹어버렸죠. 기회와 평등 무너뜨린 조국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 강령 4호는요.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 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댓글은요. 전국민 위조본 만들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조두순이요. 아동 성폭력 대책을 주장하는 격이고 김남국이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를 주장하는 격입니다. 대학 입시의 공정과 정의를 깬 인간이요. 전과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앞으로 쭉 갈 거라고 봐요. 좌파 유사 언론 매체에 나와서 틈만 나면 멸문지화, 무간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선동을 하는 거죠. 본인이 받은 이런 검찰 수사가 상당히 기본적인 생각보다 세다. 나는 거기에 조금 피해자다라는 걸 대다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을 보면 마치 바닥 건너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갤럽이요.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선택할지 전화 인터뷰입니다. 조국 혁신당 22% 기록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22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 혁신당이 27.7%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ARS죠. 이거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요. 우리 사회 한복판에 조국의 섬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체감하기 어려운 열기의 수준. 이게 확인되지 않죠. 주변에는 다 조국 퇴퇴퇴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조작을 의심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 창당 직후에 한 10% 지지율 나왔을 때도 사실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지금도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오산이다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40대에게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이제 그 바깥분과 안 사람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 40대 입시를 준비하는 엄마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입시 비리로 과도하게 탄압을 받았다는 게 이유랍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에요.
20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으로 찬찬히 생각해보면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마 조국 장관 때 낙마를 주장했던 20대들은 와 일어났었죠. 그 20대들이 지금 상황을 아마 코미디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분명 세대별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세대를 넘어서 조국의 지지자와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른다는 뜻이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전라도의 조국 지지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요. 럭셔리 강남 좌파 조국이죠. 전라도 흑수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라도 개천에서는 앞으로 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전라도를 세팅해 놨어요. 조국의 선동에 맞춰서 이렇게 전라도가 떼창을 하는 이유가 뭘까? 개가제 붕어들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 조국도 전라도 출신이 아니에요. 경상도 출신입니다. 영남 좌파죠. 영남 좌파가 호남 좌파를 숙청하고 있는데 호남인들은 이런 영남 좌파 이재명과 조국을 지지한다는 것.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표몰아주기를 하면서 순간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아 윤석열이 싫어서 뭐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런데 이 승리했다는 관념적 보상도 따르겠죠. 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또 승리했어. 그런데 이거는 조국의 승리고 이재명의 승리지 전라도 승리는 아닙니다. 전라도민이 관념적 보상에 취했을 때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거죠. 하나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과 붙으려면 조국 너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정치는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혀 네버 어떤 것조차 그렇지 않죠. 주접을 떨대로 다 떨고 있습니다. 불꽃을 틔운다느니 초록불이니 파란불이니 이 좌파들 불 좋아합니다. 불로 망하겠죠. 서울고법 형사 13부 김우수 부장은 재판 지연하지 마세요. 죄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조국 한 놈 때문에 뜸들이지 말고 대법원 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처리가 답이겠죠. 김영현 TV였습니다.